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옷이 똑같은 게 세 개를 다 같이 찍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옷은 항상 잘 갈아입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시간 뭐를 할 거냐면요. 저희가 뭐를 하나요? 생부동. 못 알아듣겠대요. 네, 제가 좀 말이 빠르나요?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인데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좀 최대한 빨리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 동물 울음소리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고양이 일단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죠? 마오. 마오. 그럼 마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야옹 야옹 이러죠. 근데 중국은? 중국은 미야오 미야오. 아, 중국은 고양이가 미야오 이렇게 울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강아지는 중국어로 일단 고. 우리나라는 월월 월월 이러잖아요. 중국은요? 중국은 왕왕. 어?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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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是那个 요빙감마? 不是饼干. 아, 그러니까 왕. 3点水的. 아, 그러니까 왕왕. 왕왕. 어, 왕왕. 어, 좀 약간 되게 왕 같네요. 되게 강아지를 개를 왕처럼 대우해주는 것 같아요. 왕왕이래요, 왕왕. 네. 그리고 오리. 오리는 중국어로 뭐죠? 야즈. 야즈. 네, 야즈. 우리나라는 꾀꾀꾀꾀 이러잖아요. 중국은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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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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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까까라고 할 때 이런 까까 먹을 때 이거를 까까 이러거든요. 아. 애들한테 까까 먹을래? 이러거든요. 就是 我们跟小朋友这样说, 你要吃 까까마? 까까? 饼干. 제가 말한 게 우리나라는 애기들 과자 먹을 때 까까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리가 까까버린대요. 그래서 오리 어떻게 웃는다고요? 까까. 까까. 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소. 소는 어떻게 울까요? 소는 중국어로 일단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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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는 우리나라는 음메. 음메 이러잖아요. 중국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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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很像. 뭐. 네. 뭐. 就是这样. 아, 이렇게 울어요? 어, 뭐. 어, 중국은 소가 말을 하나 봐요. 뭐.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什么 이런 말이잖아요. 아. 对吧? 어, 그래서 중국 소는 말을 할 줄 아는 줄 알고. 不会讲话吧?不会. 这是什么鸽子怎么叫?鸽子你们怎么叫?不知道啊.비둘기가 어떻게 울더라? 어, 就是 꾸꾸꾸꾸꾸. 꾸꾸꾸꾸. 꾸꾸꾸꾸꾸. 아, 好像 어머니也是. 아니면 아, 네. 네, 다음은 닭. 닭은 일단 중국어로 뭐죠? 지. 지. 네, 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울죠? 꼬끼요. 꼬끼요. 이렇게 울죠? 중국은 어떻게 울죠? 꼬꼬꼬. 꼬꼬꼬. 是真的是这样的. 声音跟你们挺像的,但我学不来. 꼬꼬꼬.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울어요. 아, 중국 닭은 되게 발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꼬끼오 이랬는데, 그건 꼬꼬꼬. 아, 이렇게 우는데요. 아, 제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운다더라고요. 나머지 동물들은 뭐 좀 비슷한 것도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짜이째. 바이바이.